손님들에게 나눠주기 시작을 했죠. 근데 이게 정말 거창한 서비스가 아니라 네. 손님들은 나한테 필요한 것을 줄 때 그거를 정말 감동받은 서비스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나하나 쌓이다 보니까 제가 손님들한테 마음을 내줄 때 손님들은 저희 가게에 소문을 내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일 매출이 10만 원에서 점점 올라가서 100만 원까지 계속하면서 손님이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 연인 같은 눈으로 보기 시작을 하니까 하나둘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뭐 작가님한테 선물 받았지만 이제 1매출 1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만들기 위해서 사소하지만 꼭 챙겨야 될 게 있다고 뭐 어떤 건가요 그게? 저는 특별하게 손님들한테 해드렸던 거창한 서비스가 아니라 그 손님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해드리면서 그 사소한 것들을 기억하게 해주셨어요. 여자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혹시 긴 머리로 떡볶이 먹을 때 불편할까봐 머리끈 하나씩 챙겨주기도 했고 그리고 아이들이 먹고 나서 막 맵다고 부채질하면 그런 모습도 사랑스럽잖아요. 네. 사탕 하나 지어주기도 했고 그리고 혹시 배달을 시키면서 아이가 자고 있어요 톡해 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어머님들이 있어요. 쓰세요. 기사님한테 꼭 얘기는 하지만 혹시라도 못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엽서에다가 제가 손글씨로 써가지고 아이가 자고 있어요 노크해 주세요 라고 해서 보내드린 적이 있어요. 이제 배달기사분들이 이제 워낙 배달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죠. 써있어도 못 보는 경우가 있으니까 아예 이제 그 문 앞에 붙여서 이제 모든 배달기사분들이 보실 수 있게끔 그렇죠. 그걸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네. 저희 기사님들도 네. 항상 바쁘시니까 그리고 손님한테도 이거를 일일이 다 설명을 해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혹시 이게 선물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엽서를 10개 정도로 써가지고 아이가 자고 있어요 라고 돼있는 분들한테 다 나눠드렸어요. 정말 리뷰에 답글이 그렇게 달렸더라고요. 저 이런 거 꼭 하나 갖고 싶었어요. 그랬는데 이쁘게 써줘서 고맙습니다 라고 해서 손님들에게 나눠주기 시작을 했죠. 근데 이게 정말 거창한 서비스가 아니라 네. 손님들은 나한테 필요한 것을 줄 때 그거를 정말 감동받은 서비스다 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나하나 쌓이다 보니까 제가 손님들한테 마음을 내줄 때 손님들은 저희 가게에 소문을 내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일 매출이 10만 원에서 점점 올라가서 100만 원까지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이제 뭐 사탕이나 머리끈, 스티커를 넣어주신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요. 처음에 이런 거를 넣어야겠다고 생각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셨어요? 네, 저도 장사를 하는 입장이지만 네. 저도 다른 집 가게를 많이 가서 보게 되고 저도 배달을 많이 시켜먹게 되죠. 그리고 장사는요 솔직히 비밀이 없어요. 네. 그 가게에 가면 거기에 뭐가 있는지 다 보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그 가게에서 받는 서비스를 나한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네. 그대로 배워서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떡볶이를 장사를 하면서 이런 배우는 자세로 하게 되었는데 최근에 그 했던 것 중에 손님한테 쓰레기 봉투 넣어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거는 감자탕을 시켜서 먹었는데 뼈가 있잖아요. 그 뼈 봉투를 담는 쓰레기 봉투를 따로 주신 거야. 그래서 저도 이걸 보고 이거 괜찮은데 혹시 우리 손님들도 야외에서 먹을 때 먹고 나서 쓰레기 버릴 게 혹시 없어서 우리 거 그냥 봉지에다 버리면 상호 나오니까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쓰레기 봉투를 넣어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야외에서 혹시 드신다고 포장하러 오시면 돗자리 같은 거 이렇게 들고 오시거든요. 그래서 혹시 야외에서 드세요? 라고 물어보고 쓰레기 봉투, 종이컵, 그리고 젓가락, 그리고 테이블 까는 비닐 이런 거 챙겨드려요. 그리고 손님들한테 아까 전에 머리끈이나 사탕 이런 것도 챙겨드리고 네. 하면서 손님이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 연인 같은 눈으로 보기 시작을 하니까 하나둘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사탕이나 머리끈 뭐 이게 스티커 같은 경우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야 뭐 그 작은 거 뭐 한다고 달라지겠어? 그리고 뭐 안 그래도 뭐 비용이 많이 나가는데 그런데 돈 써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뭐 귀찮은 것도 있고 안 할 것 같은데 하셔가지고 실질적인 뭐 피부로 체감되는 변화 같은 게 있으셨어요? 장사가 안 되면 사장님들이 맨 처음 생각을 하시는 게 가게 인테리어를 바꿀까? 메뉴를 바꿀까? 샵앤샵을 할까? 하면서 돈을 더 투자를 하실 거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장사도 안 되는 판국에 몇백만 원씩 들어가면서 하기는 어렵거든요. 네. 그러면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최대 효율을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라고 해서 저는 작은 금액으로 드릴 수 있는 머리끈이나 사탕이나 이렇게 거기다가 우리 가게 이름 박아서 손님들한테 계속 인식이 되게끔 한 거죠. 근데 이거를 제가 손님한테 해드렸을 때 그 손님이 다른 손님한테 소문을 내주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저희 가게에 와서 자기 친구한테 여기 떡볶이집을 자랑을 하고 싶었대요. 자기 친구 집에 가가지고 우선 배달을 시켰더니 배달을 시키면서 테이블을 보니까 친구 책상에 저희 머리끈이 3개가 있더래요. 그래서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너 여기 단골이야? 라고 하면서 서로 알아봤대. 그거는 서로 알고 있는 그 우리 사극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네. 사기 그릇 같은 게 깨갖고 나눠 갖잖아요.
이런 거. 증표처럼 날아갔잖아요. 그것처럼 머리끄라고 사탕이 서로 우리 나눠가진 그런 증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동네 꼬마 아이들은 그 떡볶이를 시켰는데 사탕이나 머리끈 봉지가 안 들어있으면 서운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피카츄 빵을 먹으면 피카츄 스티커 모으듯이 저희 그 사탕하고 머리끈 봉지가 안 들어있었다고 서운하다고 한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거절은 손님의 두 번째 의견이다. 이제 거절을 받으실 때가 뭐 보통 뭐 음식 때문에 받으시는 건가요? 제가 지금 장사를 하기 전에 올해 했던 일 중에 하나가 텔레마케터 이러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해도 한 사람이 싫다고 하고 한 사람이 맛없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기분이 오르락내리락 하거든요. 맞아요. 그게 제일 상처를 받는 일이기도 하고요. 근데 칭찬은 손님이 해주는 첫 번째 의견이라면 거절은 손님이 해주는 두 번째 의견이라는 생각으로 바꿨어요. 그럴 수도 있어. 내 마음하고 또 다를 수도 있지.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그거를 점점 개선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혹시 내가 여기에서 손님한테 부족하게 했던 부분을 내가 한 번 더 그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찾아볼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떡볶이가 기본이 매운맛이거든요. 근데 너무 매워요 라고 하면 이거 매운맛을 좀 더 조절을 해볼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고, 뭐 튀김 같은 거 빠진 게 있다 라고 하면 네임펜으로 그어가면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기는 습관도 생겼고, 그리고 또 하나가 손님들의 요청사항 같은 거 있어요. 그걸 하나하나 보면서 손님들한테 답글을 해준다거나 문자로 아니면 거기다 메모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손님의 의견을 하나를 가지고 그거는 무조건 나한테 감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또 하나의 나의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맛 같은 거는 사실 굉장히 주관이 강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맵다고 해서 이게 정말 매운지 안 매운지는 기준을 잡기 어렵지 않으세요? 가게에 오시는 분들이 7살부터 70살까지 있어요. 그래서 그 매운맛의 정도를 설명을 해줄 때 가장 보편적인 거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줘요. 기본 매운맛이 신라면 정도예요, 열라면 정도예요, 불닭면 정도예요,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면 괜찮을까요? 라고 여쭤보고요. 애들이 못 먹는다고 그럼 진라면 정도는 괜찮아? 라고 다 맞춤형으로 해주시네요. 그렇죠. 그럼 근데 처음에는 내가 먹는 거 내가 제일 맛있다고 하고선 맛을 하나로만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다들 매운맛이 다 달라서 최대한 맞춰주려고 하고 있어요. 작가님께서 이제 매일 아침에 가게 문을 열 때마다 이제 마음가짐 굉장히 인상 깊게 봤거든요. 이런 마음으로 내가 오늘 오실 고객분들을 대응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나요? 아, 저는 우리 가게 하시는 사장님들한테 꼭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작은 가게를 하더라도 사장이다, 떡볶이를 팔아도 사장이고 치킨을 팔아도 사장이고 카페를 해도 다 사장이다 라는 마음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큰 체인점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그 회사에서 내 회사를 가게를 책임져 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가게를 어떻게 오래 할 수 있을지 그걸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아침에 가게 문을 열 때 내가 기분 좋아지는 일을 먼저 하고, 그리고 200원씩 저금통에 넣으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결식아동 후원하거나 그런 마음을 먼저 쓰려고 해요. 근데 그 중에 실천한 거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대한민국에서 1등? 대전에서 1등? 그렇게까지 바라지 않아요. 저는 그냥 우리 동네에서만 1등하는 가게가 되면 돼요. 그리고 우리 동네에서 1등하는 가게가 그게 어렵다면 오늘 만나는 손님에게 내가 1등으로 기억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해요. 그래서 아, 떡볶이 했을 때 우리 동네에 이런 가게 있는데, 이런 사장님 있는데 다음에 그럼 여기 가야지? 라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1등으로 기억나는 가게가 되자. 두 번째로는 하루에 한 그릇이라도 더 팔자라는 마음이 있어요. 손님들 중에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요. 그냥 떡볶이하고 순대 5천원, 6천원치 이렇게 사가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어디를 갔더니 한 그릇, 소량 포장 이런 거에 대해서 사장님들이 인상을 팍팍팍 쓰시는 분들이 봤어요. 그래서 그 돈이 모여가지고 10만 원이 되고 그게 100만 원이 되는 돈인데, 네, 사장님들이 큰 돈으로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그릇이라도 팔아야지 오늘 내가 퇴근 시간이 밤 10시다 라고 하면 10시에 퇴근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 판매 금액으로 퇴근 시간을 정하셔야 돼요. 30만 원 정했으면 30만 원을 팔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럼 팔면 빨리 퇴근하나요? 네. 근데 대신에 혹시라도 체력이 좀 되신다면 그 다음날에 30만 원 팔 거를 오늘 미리 조금 더 팔고 가겠다 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차곡차곡 쌓으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작은 한 그릇이라도 더 팔려고 생각을 하니까 손님이 문 열고 들어오는 종소리가 그렇게 반갑더라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한 사람만 만족하면 된다 라는 마음으로 해요. 음식 장사하시는 분들은 100명을 다 만족시킬 수가 없거든요. 다 입맛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서 한 명이라도 만족을 할 수 있다면 그분의 전화번호 목록에 한 200명 정도
정도의 친구들이 있대요. 네. 그러면 그 한 명을 만족을 함으로써 그 200명을 만족할 수 있다. 이분은 안에서 100명이라도 만족할 수 있다. 이런 자부심으로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의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사장님들도 하루에 마음가짐과 행동 한 개만 바꿀 수 있다면 10만 원에서 100만 원 매출로 바꿀 수 있다고 저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